광상갑시오. 반갑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비행시.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비행시. 네. 주접 떨지 마시고 어서 오시지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쿠완. 반갑습니다. 골룡포? 골룡포 좋다. 이런 비행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나이젤, 무궁이, 그리고 귀엽게 구경중님까지 100개씩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에 키자. 오프닝 2, 30분 할 거 50분 걸려버리네. 이런. 그러니까 10시에 키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제가 오늘 증명해냈습니다. 앞으로 10시에 키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10시에 키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서 아실 거예요. 미리 안 와요. 공지도 안 보고. 그렇게 수동적인 팬들한테 뭔가 그걸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피드백을. 나 이제 피드백 방송 안 하려고요. 예. 나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고 뭐하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 그냥 켜지면 오고 아니면 안 오고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1시 넘어서 딱 오는 그런 느낌? 아, 뭐 한 달을 해서 뭐예요? 한 달 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싫어요. 안 할게요. 네. 코안께 인사 올립니다. 달빛이 어서 오고. 그냥 예, 11시에 키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형도 힐링. 랄프, 아, 행운이 고마워. 티소울사? 존나 웃기더라. 시청자 채우려고 한 거냐고. 아니, 나 그냥 모바일로 들어온 건데. 디아블로가 그렇게 재밌었어. 오줌 싸면서 저기 디아블로 뵀었어. 아, 디아블로래요. 오줌 싸면서 방송 내 방송 내가 보고 있었어. 왜 4개냐면은 저도 켜놓고 여기도 켜놓고 거기 방송도 켜놓고 모바일 3개. 아이, 사다리 더 채워서 뭐해 내 아이디로. 씨발 말같지 않으라고. 아까 흡연하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랄프도 내 아이디 쓰고. 4개. 그러니까 각자 컴퓨터 하나, 각자 모바일 하나. 이러니까 시청자가 4명이 되네. 예, 오늘 닐로 노래합니다. 면도 해주세요, 코안사님. 아, 수염 보여? 아, 면도 할게요. 왜 제 디아블로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어제 휴방 때문에 그러세요? 볼백 존나 잘 어울리십니다. 행운이 고마워. 일단은 어제는 4시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휴방 때는 이제 4시간 정도 고민을 했는데 4시부터 예,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공방하는 날에 이제 개인 방송까지 같이 하고 또 이제 지장 없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피곤하더라고요. 예, 피곤했어요. 뭐냐면 이제 공방 가는 날
BMW 모토라도 들렸다가 가야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약속을 잡고 그래도 내가 일거수일투족 내 스케줄을 싹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진 않지만, 그날 좀 많이 피로가 쌓였었어요. 사실 그날 좀 휴방하고 싶었는데, 뭔가 공방하고 와가지고 그럼 또 공방 가지고 또 뭐라고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공방 탓을 대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지를 썼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개미 털기를 해버렸고, 야, 저기, 에어컨 리모컨을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저 하나 가지고 저기 하냐? 세 개 없냐? 여기 하나, 안방 하나, 니방 하나 뭐 이렇게 놓고 하지, 하면 되지. 그죠? 에어컨 리모컨이 없으니까 정말 화나네. 예? 몸에서 땀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요, 거실이? 에? 안 그래요? 저기 중문 쳐버리고 문 단속 다 하고 아니 안 예민하고 아무튼 그날 당일 이제 모토라드 그 BMW 갔다 왔어요. 3만 킬로 점검. 머리 잘라야겠다. 징그러워. 네, 3만 킬로 점검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그날 좀 일찍 일어났었어. 그래가지고 낮 2시부터 이렇게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지 뭐 게임을 하건 뭘 하건 쉬건 뭐 하건 어쨌건 눈 뜬 지 한 18시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아, 인정합시다.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조금 한 4시쯤에 방송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방송해야 되는데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결국지 오토바이 때문에 휴방한 거네. 월요일 휴방만 남고 불려갈 거야 이 씨발로마. 꺼져 개새끼야. 부캐로 들어왔네 씨발 새끼. 그냥 꺼져. 오토바이 안 탔고요. 예, 어제 뭐 디아블로 했어요. 디아블로 하면서 좀 쉬었어요. 예, 디아블로를 좀 하면서 좀 쉬었습니다. 레벨이 지금 한 38인각이에요 어제 좀 오래 했었어요 게임을. 그냥 누워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뭐 변명 안 하고 뭐 어제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 그냥 하루 쉬겠습니다 하고 그냥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길게 하는 날도 있잖아요. 예. 뭐 길게 한 날도 있고 적게 한 날도 좀 있고 그런 거지. 너무 이런 거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26도로 돼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 에어컨이. 네. 이거 어떻게? 자동 말고. 스톱을 이렇게 잡나?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천달이라는 친구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페 블랙 카페도 강탈하고 방송도 블랙했어요. 예. 뭐 자주 보고 뭐 다 좋은데 그만 좀 솔직히 좀 댓글보다 좀 짜증 났었어요. 뭐였냐면은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는 거고 공방 있는 날도 개인 방송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뭐가 변수가 있으면 변수가 있는 만큼의 이제 그 유실된 그 시간을 방송 시간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거든요. 예,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어제 싸우더라고. 지금 뭐 행운인가 그 저랑 제가 이제 디아블로 길드 만들었는데. 그 길드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새벽에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코왕상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렸더라고. 게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쉬고, 그러니까 방송을 쉬는 날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공지를 썼던 것도 아니었지만은 뭐 이제 게임을 했죠. 근데 뭐 게임한 게 잘못한 건가요? 쉬는 날은 쉰다는 게 그날 술을 먹건 뭐 여자를 만나건 놀러 나가건 바이크를 타건 게임을 하건 제가 그냥 쉬고 싶어서 쉬었어요. 예, 쉬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예 그러면서 천달이 댓글 보면서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글을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어. 나도 안 지웠고 랄프도 안 지웠어. 안 지웠어요. 아마 민정이가 지웠을 것 같아. 휴방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카페에서 또 글 쓰고 막 거기서 대댓글 달리고 이러면서 방송을 성실하게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 자체가 이미 내 방송 평균 시간 자체가 다른 BJ들의 그 방송 대부분의 BJ들의 방송 시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보라 카테고리 내에서 열심히 길게 하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만족스럽고 또 내가 만족스러우면 방송에도 잘 되고 방송이 잘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방송을 보면서 쉬는 날이니 간섭하지 말자 했는데 계속 말길게 이어지기에 내가 자삭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자기 글을 누가 지웠는지 모르. 난 진짜 안 지웠거든. 난 내가 지웠으면 지웠다 그러고 얘기를 해. 근데 그랬는데 내 글 누가 지웠어요 하고 또 다시 글을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거네. 지운 게 아니라 금치거 써가지고 스팸에 걸려 있네요 지금. 아 금치거 썼구나. 예. 후방이라는 그 금치거. 어 그냥 금치거 걸어 놨었어. 어 금치거 걸어 놔가지고 이제 그 금치거 썼었나 봐. 여기 걸려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뭐 이미 아프리카 공지에다 썼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카페에서 얘기를 꺼내갖고 그걸로 막 긁어부스럼 해가지고 나도 쉬는 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고 사실 뭐 알겠지만 내가 방송 안 하면 내 손해예요. 내가 그날 방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날 들어올 사람들 그리고 그날 들어와서 방송 재밌게 보면서 별풍선 쏠 사람들의 그런 잠재적인 그런 수익성도 아예 포기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하루 이렇게 좀 푹 쉬는 날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아직까지도 약간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은 제가 뭐 이제 올해 2월달부터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사실은 예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근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열심히 한 것도 사실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앞으로도 저는 뭐 열심히 하겠지만 뭐 어제 같은 그런 휴방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으니까 뭐 글도 썼겠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너무 카페 내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대다수의 팬들도 댓글을 다는데도 좀 싸우자는 듯이 그렇게 글을 쓴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어제 봤을 때 예 애초에 행운이가 개새끼야. 행운이가 개새끼야. 그냥 쉬면은 쉬는가 보다 하고 저기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방송 안 할 때도 나랑 같은 게임을 하고 내 길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한다는 어떤 뭐 내적 친밀감 때문인지 그런 거 글 올리는 게 뭔가 약간 예전에 그 바이크 존목지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방송에 지장 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우리 클랜원들이랑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엑스박스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채팅하려면 좀 빡세요. 일방적인 귓속말을 보내더라고 행운이가. 내가 봤을 때는 어제 천다리가 그렇게 된 거는 행운이가 좀 글을 썼던 게 좀 컸던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걔도 그렇게 아 그냥 쉬는 가보다 조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뭔가 그 시간에 내가 쉬면서 하면서 게임하는 그걸 상상했었나 봐. 그래서 존나 빡쳤었나 봐. 어쩌겠어 근데. 나 전날에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난 공방한 날 그날 그러니까 피로는 글마가 잘못했네. 피로는 이게 한 번에 풀리지가 않아. 피로는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쉬는 거에 대해 이를 이 변명하지 말자.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근데 뭔가 솔직히 진짜 존나 엄격해. 그니까 내 방송을 보통 한 5-6년 이상 본 애들이 많아. 방송 운영을 내가 그때 아주 족같이 했어갖고 나도 방송을 족같이 했지만 팬들도 족같은 팬들로 놔둔 것 같아. 사실
언제나 얘기하지만 뭐 진짜 많이 소비하고 또 방송에 좀 애착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방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사실. 그러다 휴방 가지고 어제 쉰 건데 지금 오늘은 방송 잘하려고 온 건데 어제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 채우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해. 근데 난 사실 천다리 같은 애들은 뭐 고맙긴 한데 전에 아마 천다리가 카페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내가 새벽에 그냥 1시 좀 넘어가고 이제 켰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좀 그 기억 때문에 뭔가 내가 성실함을 잃어버릴까봐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사실 그 친구랑 난 1대1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 방송 켜지는 날 방송 켜진 날에 솔직히 뭐 10개라도 써면서 너 씨발 어제 뭐 했는지 말해 어제 왜 휴방했어 씨발로만 라고 하면은 아 나 그냥 아 어제 나 뭐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걸 못 찾고 카페에서 그래 글 쓰고 제 글 누가 삭제했죠? 어 제 글 두 번째 삭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씨발 순간 뭐야 이 새끼 내 상사야? 뭐 씨발 내가 하청업체에 뭐 직원인가? 왜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지? 그 존중이 사라지니까 순간 열받더라고. 그래갖고 내쫓아버렸어 카페에서. 그리고 방송도 블랙했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을 하더라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모르겠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랄프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야 쟤 블랙해라 했어. 방송을 하루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지 방송 하루 안 켜졌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정도라면은 나는 오히려 블랙당한 게 잘 된 거라고 봐. 예, 하루 안 켜진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하루 안 켜진다고 무슨 뭐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지. 근데 존 나게 컸다. 근데 방송이 하루 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뭐 내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방송할 때도 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호투박 생각한 거잖아.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자기가 쓴줄아는 찐따상. 아니야. 천달이 이렇게 막 돌릴 필요는 없고 나랑 개인적인 그런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냥 내 보낸 거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사실 난 그냥 까똑 하놓고 얘기하자면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찐팬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충신도 아니야. 열심히 아 진짜 충신은 랄프지. 방송 이제 쉴 때 뭔가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랄프가 먼저 얘기해 나한테. 형 오늘은 쉬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쉬려면 차라리 일찍 공지 몇 시간 전에 쓰는 게 맞죠. 지금 방송 쉰다는 건 형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해, 이가. 그 내 스스로도 느껴. 그래서 사실 뭐 어제 쉰 거는 난 딱히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런 건 안 하려고 하죠. 뭔가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주는 거.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피로도 많이 좀 쌓였고. 예. 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역시 현관 담당일진 랄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방송 시간은 좀 긴 편에 속해요. 제가. 예. 제 휴방이 많지도 않고. 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바란다는 거면은. 뭐 그만큼의 뭐 메리트가 있으면 나도 하겠죠. 근데 뭐 좀 적절하게 서로 좀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제 휴방 가지고 뭐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나도 충신할래 자기야. 아 트릉이 고마워. 이제는 뭐 휴방 가지고 뭐라고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성실했냐 성실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남을 속일 순 있어. 내가 성실한 척 할 순 있어. 근데 난 내가 성실하게 방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 난 내가 성실하게 방송했다고 생각해요. 2월 달부터. 호소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남을 속일 순 있겠지만 나를 속일 순 없어. 근데 나는 나 열심히 했어요. 예. 네.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할 거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뭐 잘 쉬다 왔어 몸이 쉬고 싶을 때 쉬어져야 돼. 쉬는 거는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예.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지 쓰는 거는 좀 하려고 해요. 어제는 8시면 공지 썼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 맥거플레인, 맥거파인, 맥거 맥게플, 맥게팔님, 맥게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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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알파인, 맥알파인님. 직장인도 쉬고 싶을 때 월차 쓰고 쉰다 월화 휴가 때에도 예. 주기적으로 힘들면 쉬어야지. 맥알파인님, 오늘 이제 두 번째 뵙습니다. 예, 어제 휴방 전에 또 이렇게 방송 보셨었죠? 팬클 많으십니까? 맥거파인님. 예. 생각이 많으세요? 주 20시간 하는 전두영 녹은 BJ가 대다수야. 우리 형 신경 좀 쓰자. 어. 아니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뵈면은 그래도 좀 채팅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팬가입 하시죠. 예. 그 건방으로 계시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예. 제 노래 중에 오늘이 지나면 왜 이렇게 좋냐고요? 그 노래 부를 때 제 감성이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 녹음실에서 노래 부를 때가 또 기억나요. 머리 눈 감고 머릿속으로 그 친구랑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되게 노래 열심히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군지 여러분 모르죠. 얼굴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여러분들은. 예. 네. 한 2년 이상 사귀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아니, 크리스마스 때 잠깐 비쳤던 그 공개연했던 그 친구는 뭐, 아 크리스마스 때 그 데이트 방송 했었지 그때 크리스 저 유튜브로 청계천 가서 예 네. 그렇고 보통이 어서 오고. 아니 오늘 일본 방송 설명회 할 건데 그 저기 파워리프트 형님이 그 저 통풍 걸리셔갖고 어제도 방송 들어올까. 파워리프트 형님이랑 좀 안 맞아 시간이. 어 방송 할 때는 안 들어오시고 안 하는 날은 어떻게 또 방송 시간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일본 방송을 좀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건 시간 늦어도 유튜브에서 보실 테니까. 오늘은 성접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 방송 브리핑 한번 하려고요. 예.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해 놓고 라이프가 PPT 만들어 놨어요. 사건 대부분이 도심 지역이더라고요. 예.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형님이 탄산을 못 참나 봐. 맥주를 좋아하고 맥주랑 삼겹살 좋아하면 통풍이 걸릴 수밖에 없어. 나도 맥주 4일인가 5일 연속 그냥 맥주랑 술에 빠져갖고 그때 술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맨날 술 먹고 막걸리래. 술 먹고 그 삼겹살 먹고 맥주 소맥에 삼겹살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갑자기 요산 수치가 팍 올라가는 바람에 급성 통풍이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풍이 없어요. 통풍이 마지막이었을 때가 32살 그 정도. 그 이후로 없어요. 아예 안 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왜냐면 내가 방송할 때 말고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를 떠나서 통풍이 이제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저도 모르시면서 뚱뚱하다고 모든 만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예. 그 기분 더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이 빠져가고 있는데 말을 적다이로 하니까 기분이 더럽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예. 알았어, 이 씨발년아 블랙 해줄게,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꺼져. 아, 이 개새끼가. 왜 이렇게 깝치냐? 씨발아, 누가 물어봤냐? 아이, 개새끼가 자꾸 건들네. 자꾸 긁네, 병신. 아이고, 파워리프터 형님, 오셨네요. 예. 형님 좀 괜찮으세요? 아이, 저 탄산이랑 맥주를 못 참으시면 어떡하십니까,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형님도 제가 알기로 덩치가 그때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형님. 에? 에? 생존 감사합니다, 신고합니다. 형님.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제 형님이 이제 뽑기권을 20개를 모았잖아요. 형님이 뽑기권 20개 모으면서 쏜 별풍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적어도 5만 개 이상은 될 거야. 5만 개가 뭐야? 7만 개 됐을 걸 그래도. 예. 아무튼 되게 아니야, 5만 개는 좀, 5만 개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래도, 5, 3, 15니까. 운 좋게 많이 뽑으신 것도 있으셔가지고, 예. 아무튼 좀 많이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일본 방송을 형님께서 이렇게 오사카를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PPT 자료를 좀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성지합 창단 끝나고 나서, 좀 형님 또 방송 생방송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는 게 좋을지, 오사카 명소라든지 뭐 어떤 코스로 갈지 약간 일본 오사카 설명회 이런 느낌으로 PPT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 그래서 그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12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고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사카 브리핑 혹시 켜져나가라도 다시 보기 보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네, 감사합니다. 그 형님 약을 드시고 저는 급성 통풍이 와갖고 주사 한 방 때려 맞고 거기서 주는 약 그냥 한 번 먹었는데. 아, 우리 재은이 어서 와. 재은이 안녕. 재은이 저기 그 거기 취직했다며. 저 어디냐? 저 홀덤펍에 취직했다는데. 재은이. 변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팁 좀 많이 받아라, 재은아. 어? 그래. 팁 많이 받아. 신하 고냐쿤. 오늘도 코앙의 용안을 아련합니다. 자리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시옵소서.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고냐쿤이 고맙고. 그래, 팬들이 이래야지. 방송 진짜 1년 넘게 지금 꾸준히 방송 보고 있는 코트릉. 어? 뭐 저기 있잖아. 그 맹금류. 어? 뭐 그런 애들. 저 또 있잖아. 누구 있냐? 갑자기 나이젤. 그렇지. 진짜 이런 애들이 저기야. 그래 태태 뭐 있고 뭐 애들 그래. 아니 방송 켰을 때 그래 전마들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응? 그냥 전마들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전마들한테 내가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전마들은 그냥 방송 켜지면 재밌게 즐겁게 보고 쓴소리 되도록이면 이제 쓴소리를 아예 안 듣겠다는 건 아니야 나는. 근데 너무 엄격하게 팔짱 끼고 정말 무슨 방송을 스탑워치 들고 자 방송 킨지 11시 30분 띡 오케이 오늘 7시간 방송하지 보자 오케이 6시 방송 멘트 치고 띡 오케이 오늘 7시간 방송했네 좋았어 합격 이것도 아니고 씨발
코영 사랑해. 맞잖아. 어, 무궁이 고마워. 어. 서운하다. 난 게임 못했는데. 아이 천달이라는 애 블랙당했어. 내가 카페 탈퇴시켜버렸어. 어제 휴방 가지고 혼자서 자꾸 막 혼자서 막 무슨 원신 마냥 장작 존나 떼길래 막 계속 나무 떼길 막 붙어라 불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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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어라 하면서 막 이지랄하고 있는데 애들이 거기에 안 낚였어. 왜냐?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나 열심히 했거든. 내가 길게 오히려 더 방송 오래 더 많이 하는 시간 어쩔 건데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을 천달이가 해줬어? 아니잖아. 내가 좋아서 길게 하는 날도 있고 아쉽지만 좀 한두 시간 일찍 끊는 날도 있고 아쉽지만 변수로 하루 정도 더 쉴 수도 있고 이거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 어, 아니 무슨 내가 마리오네트도 아니고. 아 어제 카페에서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글삭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디아하느라 사실 몰랐어. 근데 진짜 그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나라는 사람한테 뭐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기대치 없이 그냥 정말 나 자체가 좋아가지고 방송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어제 천달이 같이 그렇게 카페에서 글 쓰면서 그 자꾸 자연바라하고 그러면은 미천한 놈이 감히 코앞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 그러면은 자기만 힘들 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구속하면 안 되지. 무슨 어 그리고 사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또 내가 쉰 거에 대한 그 미안함은 또 있어요. 예, 그 뭐 미안함이라고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하고 그러고 또 저 라이딩 방송으로 1박 2일로 또 여행 한번 갔다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 저녁 방송 지장 가지 않게끔 방송도 할 거예요. 이미 그런 계획을 했어. 할렐루야. 좀 말을 안 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좋잖아. 예. 코너랑 오늘 코스랑 이런 것도 싹 다 짜놨고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카페 가고 이런 것도 다 코스랑 다 짜놓고 방송 준비 다 해놨지. 그리고 라이딩 방송을 하려고 그래도 3만 킬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3만 킬로 점검을 안 받고 계속 타다가 바이크가 갑자기 퍼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봐.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방송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송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방송을 위해 살고 있잖아 지금.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 구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제 시원시원 같은 날씨로 안 나가면 범죄지. 그래 나이지를 벗겨놓은 고맙고 그러니까 나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믿음의 영역으로 조금만 신뢰해주면 더 좋을 텐데 막 그렇게 글 쓰고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 섹스 보디. 예? 장경천이 불 저기 한번 저기 경고 한번 드릴게요. 천박합니다. 나 희망인 거야 오해하지 마. 그래. 아 행운이 고맙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 과거의 그 잔재가 너무 억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보고도 되게 안 좋고 미운 시선으로 나를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변해야지. 사람이 또 나이를 먹으면은 그만큼 또 변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예. 아, 우리 김인진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달에 방송에 진심이고 책임감 있는 형아야 말안해도 안다. 그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스스로 뭔가 안녕하세요 형님. 그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방송을 지금 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계속 지속되고 미안하다. 하면은 아직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청자들도 나중에는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직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형님 늦었지만 평가했습니다. 네. 소고기가. 소고기구나. 그래.
고맙다. 아이, 그래. 어서 온나.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좀 서로 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예. 있는 그대로 좀 봐주길 바라고요. 오늘 성적 창단 할 겁니다. 오늘 성적 창단 정확한 이제 시작 시간은요. 예. 한 12시에서 12시 20분 사이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킨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닐로의 지나오다죠. 닐로의 지나오다 12시 아니면은 12시쯤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뭐 블랙당하신 분들 지금 방송 이제 비로그인으로 보실 텐데 북핵 파갖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채팅 안 치고는 못 살겠다. 안녕하세요 형님, 시청료 나타납니다. 아이고 우리 또 보뚱이가 예비신부 보뚱이가 또 1000개를 고맙대. 오늘 보뚱이가 있는데 또 약발방 해야 되나? 형 오랜만에 홍어상어 한번 보고 싶네. 달빛아 닥쳐. 그거 한지 엄청 오래됐고 이제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시청자들은 자기가 진짜 방송 열심히 봤을 때가 그때가 약간 추억이 미화돼. 그리고 그때의 방송을 봤을 때가 최고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근데 불알도 썩어버렸어. 썩은 불알 만지기야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뭐 망상놀이 하세요. 뭐 타인의 삶 하세요. 코트를 웃겨라 하세요. 플레임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우리 청계 또 우리 보통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와가지고 막 하라고 그러면은 막 지금 막 마초맨 리액션 시키고 지금 이제 띵띵땅땅 하는 것도 뭔가 이제 늦춰지는 것 같고. 예. 새로운 리액션 이렇게 또 이제 자꾸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다 이제 넣어가고 이제 띵띵땅땅도 이제 지겨워가는 그 시점에 이제 무슨 홍어상어를 해라. 야 이거는 진짜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예비 신부 보뚱이. 그래서 보뚱이랑 언제 사귀냐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대가리가 반으로 쪼개져도 그럴 일은 없어. 나도 눈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제 여자의 기준이 있어.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보는 여자의 기준은 첫 번째가 일단은 나는 이제 여자 보는 눈이 좀 늘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예. 나를 편하게 해줘야 돼. 같이 있어도 정말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뭔가 여자를 만날 때 뭐 해야지? 그러니까 막 자꾸 막 물어보는. 엠마 반드 돼요. 엠마 반드 돼요. 장경철님 블랙 드릴게요. 네,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약간 음흉하다 사람이. 네. 재미는 없는데. 재미도 없고 음흉하다. 블랙. 블랙. 오로지 블랙. 블랙만 보고 간다. 그래서 그 옆에 좀 얼음 찜질 뭐 이런 거 없냐? 너 그 주머니 사라 그래 또 안 샀지? 얼음 주머니 같은 거 없을까? 아 나 막 얼굴이 너무 뜨겁네 오늘. 그때 영화관 정모했던 코순이 글마 괜찮던데. 누구 말하는 거야? 뭐 리나? 리나는 솔직히 여자친구로서 진짜 괜찮지. 솔직히 코순이 그 세 명 다 괜찮은 것 같아. 여자친구로서 다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리나도 편하고 재은이도 편하고 그때 그 와니 걔도 편하고 아무튼 난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같이 있으면 정신 사납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여자도 있어. 뭐 할 거야? 뭐 먹을 거야? 나가자. 오늘 뭐 할 거야? 약간
방송의 연장인 것 같아. 컨텐츠 뭐 할 거야. 오컨 뭐 같은 느낌이야.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도 예전에 그런 여자를 사귄 적 있었어. 오늘 뭐 할 거야. 정신이 없어 같이 있으면. 라이키 하늘로 간 코트가 또 몇 개. 꽃분님도 좋은 거 같아 쎄한 줄 알았는데 아닌데. 꽃분님이 누구야? 아 민경 씨. 아이고 근데 사실은 간단하고 조용한 게 딱 사실은 같은데. 그들이 지금 내 방송을 볼 때 얼마나 소름 돋을까.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뭐 여자친구라서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여기서 내 방송에서 없을 때 그들을 재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약간 좀 재수없지 않을까? 다 근데 이제 좋게 걸러들어서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코안. 서인님 반갑습니다. 전에 닉네임이 약간 좀 다른 팬닉 같은 거 달지 않았었나? 서인님? 서인님 감사합니다. 100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서인님이 아니라 초이님이었다. 초이님이랑 서인님이랑 헷갈렸네. 조용히 내주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나는 근데 방송에 도움되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 사귀더라도 외적이든 내적이든 두루뭉술하지만 그냥 나랑 잘 맞으면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지. 보뚱이 같은 소리는 장난으로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무서워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들 웃자고 한 얘기죠? 네. 뭔가 10시에 그래도 킹키에 좋다고 라이프형 킹키 달라고. 예.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10시에 키고 랄프가 자막으로 흐르는 자막을 하나 랄프야. 예. 해가지고 700달이 이상 되면 용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대기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좀 기다리지 않을까? 그거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10시에 키는 걸로. 그래 랄프야 10시에 켜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시간이 앞당겨지면 좋겠다. 형 공방 후에 잦은 휴방은 뒷결로 밖에 볼 수 없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개 잡소리죠. 예, 사실 뭐 여러분들 약간 좀 오해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딱 말할게요. 저딴 얘기하면 굉장히 좀 억울하기 때문에 제 성격이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어제 디아블로 18시간 때렸어요. 18시간 했고 이제 레벨은 37을 찍었고 예, 오늘은 한 판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한 번 해버리면 또 끝없이 해버리니까. 예. 아 파워리프트 형님 예 큐피 드리겠습니다 형님. 잘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뭐 디아블로랑 근데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디아블로랑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방송 키고 할 게임은 아니에요. 방송 키고 할 게임이 디아블로다? 그러면은 디아블로는 선풍적인 인기를 대한민국에서 끌어갔고 라이브 오빠 저도 신대요. 약간 메이플이나 메이플 정도의 인기는 돼야 돼. 전성기 메이플 시절. 동접자 몇십만 명이었지. 아무튼 무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는 맛 없어요. 하는 사람만 재밌는 게임이라서. 저도요. 해해. 아 우리 나이젤이 또 몇 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재합창단 기다리고 계신 건빵분들 팬가입 좀 하십시오. 예 팬가입들 좀 하세요.
건빵으로 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지합 찬다 언제예요? 이것만 한다는 게 뭔가 너무 파워리프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알맹이만 빼먹는 원숭이 새끼들 같아요. 예, 약간 먹보하는 것 같아요. 먹보 컨텐츠 먹보. 성지합 창단이 너무 좋아서 성지합 창단만 쏙 빼먹고 얼른 도망가는, 예, 그런 느낌 같아요. 예, 먹보하지 말고. 예. 랄프님 저에게도 퀵뷰를 내려주십시오. 랄프야, 너 좀 퀵뷰 달라 그럼 대답도 좀 하고 좀 좀 예. 싹싹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또 말 안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들어와 그냥 멘트 딱 그냥 예 드리겠습니다 하라니까. 네.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되겠지. 아니지, 네가 그걸 대답을 안 해야 방송 진행이 더 저기지. 자. 형 요즘 왜내 채팅 피드백 잘 들어줘. 고마워 뽀뽀뽀뽀뽀뽀. 그러니까 랄프가 대답을 안 하니까 막 화가 나네. 지가 하기로 해놓고 안 하잖아 자꾸. 그지 말 뒤지가 말 뒤지가 안 듣잖아. 누구누구님 퀵뷰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지금 두 번 시켰다. 이번이 세 번째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착한 사람님. 아이고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말 안 들어. 퀵뷰 내놔 랄프대 다. 네, 진짜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일주일짜리로 좀 주면 되잖아. 네, 일주일짜리 많아요. 일주일짜리로 드리겠습니다 해. 그럼 그럼 되는 거지 뭐. 자, 건빵 팬닉이 있어요? 누구죠? 아, 그 사람은 진짜 지도 편달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계약질이 있어요? 호박이? 미친놈이네 저거. 야, 이건 지도 편달 마렵다. 그 마미또라고 저희 이제 단톡방 그 바이크 타는 친구 중에 이제 바이크 타는 커플에서 바이크 타는 부부가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결혼식 했다고 카페에 단톡방에 올렸더라고. 신랑 입장 근데 하는 거 좋은데 신랑 입장을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 잘생긴 친구 있잖아 김원준 닮은 애. 50분간 신랑이 입장을 기다리는데요. 오늘만큼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듬직한 신랑이 입장할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멋진 와! 와! 야! 일만 미용실 하는데 일만 미용실 한번 가야겠어. 바이크 이제 그 타고 이제 그 뭐 애들 만나거나 이렇게 뭐 카페 가거나 그러면 이제 보는데 자주 보는데 항상 이렇게 그 이제 와이프지 와이프분이랑 같이 다니더라고.
야 이거 벌써 찍었구나. 이거 저 사귄 지 지금 1019일? 와 오래됐네. 어 결혼 사진 떴네. 잘생겼지? 어 잘생겼어. 존나 일창이야. 어.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물어보니까 바이크 타고 간다던데? 바이크 타고 간대. 박투어식으로. 그냥 졸라 잘생긴 김성태 아님. 아니 둘 다 바이크를 타니까 낭만 지리지. 어 맞아 그 저번에 왔던 그 집 아니 맞아요. 어 아무튼 뭐 오늘 결혼했다고 하더라. 난 못 갔어. 왜냐면 창원이야. 창원 너무 멀어. 10만 원만 보냈어요. 예. 아니야 요즘은 다 10만 원씩이던데 기본 10만 원이래. 요즘은 다 기본 10만 원이야. 맞잖아. 밥 먹고 10만 원 보내면 더 많이 내는 거죠. 원래 그 밥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 예. 자리하겠습니다. 음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어서 온나. 그래서 오늘은 성지합 창단하고 일본 방송에 이제 초석을 쌓아야죠. 파워리프트 형님께서 뽑기권 20개를 모으셔서 이제 오사카로 갈 텐데 오늘 성지합 창단 끝나고 오사카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랄프가 PPT를 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종합해서 약간 제가 끌리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싶어하는 곳 같이 이제 의견 조금 절충해서 12일 날 떠날 거예요. 네, 12일 날 떠날 거고 제가 여권을 연장을 안 하고 이건 다시 만들어야 돼가지고 월요일 날 갈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그 저 구청 가갖고 여권 사진도 찍고 그거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쉬는 날에 그런 것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오사카 설명회 기대됩니다. 아 소고기 고마워. 저도 진짜 일본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일본의 식문화와 일본의 그 시민의식 그리고 동아시아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예. 아무튼 많이 진보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그러니까 뭐 역사 우리 뭐 뼈아픈 역사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좀 일본은 뭔가 좀 부러운 나라 같아. 예, 그래서 일본을 꼭 가보고 싶었다. 근데 기회가 안 닿아서 갈 일이 없었다. 근데 우리 파워랩트 형님께서 뽑기를 20개를 뽑아갖고 오사카를 가라 그랬다. 바로 가줄게. 난 사실 20개 모아가지고 여행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파키스탄이나 약간 뭐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요쪽 보내실 줄 알았어. 왜냐면은 뭔가 찍싸게 고생하는 거 그리고 뭔가 약간 그 약간 좌충우돌 그런 느낌으로 예 보내주실 줄 알고 그때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지. 형님 단가가 좀 안 맞습니다. 좀 더 사주시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만 개에서 한 2만 개 정도 좀 더 받아갖고 여행 경비로 좀 쓰려고 산토리 위스키 꼭 사와야 해. 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으로 보내신다네. 힐링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니까 좋죠. 예. 라이브도 가나요?
아니요, 랄프는 안 가요. 랄프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 안 가는 거야. 그게 맞죠. 그 요즘은 파파고로 다 할 수 있어서. 그 랄프는 내가 일본 여행 가면 일본 여행 간 거 이제 풀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예. 네. 에? 일본이 가성비가 좋다고요? 일본 존나 엔화 비싸지 않아요? 아, 난 3박 4일 생각하고 한번 한 3,400만 원 쓸 줄 알았는데 그래도 3,400만 원 쓰지 않아요? 존나 비쌀 것 같은데. 어? 우탱이 어서와. 우탱이 어서온나. 하이. 아 그래요? 150이면은 3박 4일을 떡칠 수 있다고? 아, 우리 우탱이가 또 천개를. 아이고 우탱이. 우탱아, 어떻게 라이딩 방송 계획하니까 바로 오네? 와, 경제는 아예 모르는구나. 키키키키요. 3박 4일에 400 키키키키키요. 어, 일본이 비싼 줄 알아갖고 나는 한 3,400 정도 쓰고 오는 줄 알았네. 150이면 떡을 친다고? 바로 떡 쳐줄게. 바로 떡 쳐줄게요. 150 가지고. 예. 요즘 쇼핑도 많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쇼핑을 왜 하냐 가서. 먹는 걸로 한 150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는 걸로 어떻게 150을 태우냐? 놀이동산을 왜 가요? 일본에서? 놀이동산 가는 거는 방송을 하면 노잼이야. 그거 안전 때문에 셀카봉도 들지 말라고 할 텐데 청룡열차 타면서 내 얼굴 찍을 수 있겠어? 안 되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미국에서 내가 갔었죠. 그게 원래 원조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원래 미국에 있어요. 예, 예전에 다 가봤습니다. 영화에 그 당시 이제 90년대 이제 액션 영화들 약간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저씨 나왔었던 그런 액션 영화들이 90년대 질비했어. 아니면 이제 지금도 그 공연을 할 거야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워터? 무슨 워터인데? 워터월드? 워터월드. 그 영화 액션 장면 본 따가지고 그대로 스튜디오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무슨 지하철 같은 거 이제 약간 재난 영화 같은 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세트장 같은 게 있어서 관광객들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면은 가다가 똑같은 장면이 재현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유니버셜 스튜디오예요. 갔다 왔죠 어렸을 때.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 한번 또 갔다 오려고요. 예, 저 지금 뭔가 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뭐 가래도 안 끓고 근데 콧물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명한 콧물이 지금 아직까지 감기가 좀 덜 떨어진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쪽 광대 안쪽이 지금 아파요. 여기 뭔가 안이 약간 제가 봤을 때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살짝만 눌러도 안쪽이 되게 아픈 느낌. 예, 비강이 아파요. 예, 그래서 가서 항생제랑 주사 좀 한번 야무지게 맞고 월요일쯤 되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성지합창단 이제 그 멤버들 예, 좀 이제 약간 기억에 남는 예, MVP들 모아서 4명이서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한 10가지 이유인가? 그거 노래를 이제 그 스튜디오를 잡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좀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안석용이 미친 새끼가 교회 다닌대요. 예 교회 다닌 게 미친 새끼가 아니라 교회 끝나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끝나면은 저녁이래요. 개새끼가. 개새끼요? 예 개새끼. 교회에서 일요일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존나 짜증나갖고 그 새끼 뺄라다가 예 그냥 시간을 맞추기로 했어요. 안석용의 시간에 맞춰야죠. 뭐 하나 하여간에 그냥 유순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저기 예 일요일 날 녹음실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실 가서 애들 좀 밥 좀 사주고 녹음하고 메이킹 필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일본 방송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킹 준비를 좀 알차게 해볼게요. 예. 오늘 월미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사람 존나 많던데요. 진짜로. 9월동 가느니 차라리 월미도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월미도 사람 존나 많더라고요. 예. 월미도 가가지고 양예원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고. 바이크 대놓고 이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 이동민이었나?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쭈뼛쭈뼛 너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근데 그 양예원님 전 남자친구 있잖아. 아주 코트님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 저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 왜 계세요? 했더니 뭐 볼 일이 있어 왔을 때 얼떨결에 양예원 남자친구랑 인사를 했네. 전 남자친구. 네. 9월동이 아까 9월동보다도 거기 술집이 많으니까. 아, 오빠 저도 짬뽕지존 가서 순두부 짬뽕 먹었어요 하는데 예, 근데 뭐 짬뽕지존 뭐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은데요. 예, 밖에 나가서 차라리 매장 가서 짬뽕 먹을 거면은 맛있는 집을 검색을 해보시지. 제가 짬뽕 먹방 하는 날 그 짬뽕지존 먹는 날 얘기했잖아요. 구글에다가 짬뽕이어 지도를 쳐보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역에서 맛있는 짬뽕집을 이렇게 그게 딱 핀이 있는데 핀이 박혀 있는데. 아이고 그래 미뚜야 어서 온나.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하고. 미뚜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은 싹 다 결혼에 실패했거든. 근데 너는 뭔가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워낙 재수씨가 워낙에 싹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워낙 사람이 밝아갖고 넌 참 좋겠다. 아니 재수씨가 진짜 성격이 좋아. 왜냐면은 김만장이라고 라이프 그 라이딩 카페 있거든. 바이크 카페 거기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 뭐냐 고구마 이렇게 그 불 펴갖고 불멍 때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재수씨 아는 분들이랑 통해 갖고 온 거야. 근데 또 고구마 사다가 고구마 막 구워다가 껍질까지 다 벗겨갖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천막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두 명 있었거든. 그쪽 팀이 따로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냥 온 거야. 세 명이서 남자 세 명이서 근데 와가지고 고구마 다 까갖고 그냥 고구마 그 뜨거운 걸 들고 와갖고 막 드세요 드세요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다 챙겨주니까 재수 성격이 되게 좋더라고. 배운 여자야. 왜냐면은 이제 뭐 꼭 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타인들이랑 같이 있고 같은 이제 바이크 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내 주변 사람이 됐건 누가 됐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낯가리고 막 있고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먼저 인사하고 막 되게 성격이 되게 좀 이제 밝다? 그런 성격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딱 재수 씨가 딱 그러더라고.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뭐 있고 다리 꼬고 말 먼저 안 걸면은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겠지만 먼저 와서 막 말 걸어주고 그런 성격, 그런 딱 MBTI 딱 그 E 같은 사람? 인사성 밝고 그런 게 좋은 거지 성격이. 닐로의 지나오다는 성잡 청단으로 안 했었죠. 그 당시 논란이 엄청 심했어요. 논란이 많았어. 뭐냐면 이제 쇼도 안 되고 우디서 닐로 먹으려고 장덕철 어쩌 뭐였지 그 총 그 버전이 있었는데. 우디서 쇼도 안 되고 닐로 먹으려고 이거 오반데. 이거 오반데. 벤 좀요. 벤 좀요. 장덕철 벤 좀요. 거기까지. 그거였어. 음원 사재기 논란 이게 좀 많이 심했어갖고. 근데 우리 카페에도 그게 있더만. 힙겔피셜 음원 차트 제일 좆같던 시절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시리얼테러 존나 당했구나. 재현님 전상근 사랑이란 멜론 없어. 네 소식 1.5 송하의 내 안부 이유 포장마차 황인독 1.5 서면역에서 순순 1.1 두 번째 이야기 H코드 솔직하게 말해서나 2.3 이별주 황인독 1.1 조금 취했어 1.1 닐로 about you 그 장덕철 그날처럼 1.9 와 그대만이 1.1 밤하늘의 별을 경서 1.4 다 조회수 잘 나왔어요. 근데 다 조회수 잘 나고 다 좋은 노래들 아님? 네. 웬 듣지도 못한 뽕 발라더들을 단체로 튀어나온 거 똑같은 가사에 똑같은 멜로디 사람만 바뀌고 기계 차트 페북에서 잼민이들이 몇 번 빨면 차트 먹었던 시절 이딴 한국 음악이 암흑기는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음. 쇼미 급식 래퍼 철되면 칩찌리들 미쳐 날뛰는 게 더 보기 싫다.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힙찌리도 그런데 저때 뭐만 하면 술술 씨발 술 없이 못 사는 개센징 나온 거 개센징이래. 소주 한 잔 말곤 다 족 같음. 힙합 아니지 수리아도 있잖아. 난 늘 수리아 이것도 있고 힙합이 상위권에 있는 것보다 나은 듯. 저거 노래 좋아하는 진짜 족 같은 점이 뭔지 함. 씨발 하루 종일 저 노래들 한 소절만 무한 반복함. 좆대로 신시하게 존나 좆같음 씨발 지나름 노래 잘 부르는 거야 한 소절 하루종일 쳐부름 씨발 지들끼리 답과 이지랄도 어이없었음. 힙트 장악한 개 좆같은 지금보다 나음. 포장마차 소주 홍 명동 혼대 이대 병신같은 오그라드는 가사 저 단어들 없으면 글을 못 쓰는지 개 좆같은 주작 암흑길. 야 진짜 글을 DC하는 애들은 참 글을 쓰레기같이 쓴다. 포장마차 소주 명동 홍대 이대 신촌 전부 킬링파트에 족같은 고음만 배치. 아이돌 빠들이 스밍으로 차트 다 처먹은 것도 개 족같은데 그것보다 개 족같은 게 힙찌리들이 쇼미빨로 차트 다 처먹었을 때임. 근데 그것보다 개 족같은 게 발라드충들이 차트 주작으로 차트 다 처먹었을 때임. 글스타벙이 또 족같네. 쇼미 강점기 복붙 발라드 강점기 자강두천. 권민재 어묵국물? 권민재 그분 고음 개잘되는 분이잖아. 바람기억 야무지게 부르는 분. 예, 예. 보컬적으로는 진짜 되게 피지컬이 좋은 분인데 앨범 냈는데 어묵국물이 나온다고? 네. 가사가 레전드긴 합니다. 와 아 노래 제목이 어묵국물이야? 예. 아니 뭔가 약간 좀 끝판왕 같은 느낌이다 맞지? 아 근데 좀 너무 고음인데? 아니 몇 키만 낮췄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난 지금 머뭇 꽃물에 소주가 땡긴다. 노래 좋네. 저거 성대합창 나 하시죠? 조회수 9.7천회 9.7천 9.7천회면은 약간 그건데요? 제가 바이크 타고 어? 미시령 휴게소 가가지고 다람쥐 찍어갖고 안녕 다람쥐야 안녕 이지라라고 그 정도 수준인데요? 예. 12시 20분에 하죠, 여러분들. 예, 좀 소통도 좀 하다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파워리프트 형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아, 디아블로 후기 말씀드릴게요. 디아블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좀 자주 할 거예요. 방송 안 할 때 바이크 안 타는 날은 디아블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비싸다고 안 사시지 마시고 정식 버전 어차피 6월 6일 오픈인데 그때 후발 주자로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디아블로 하십시오.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어요. 랄프도 그래가지고 어제 영입해갖고 영업당했어요. 완전 영업당해갖고 진짜 재밌다고 하니까 아, 저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13만원짜리 패키지 사갖고 지금 랄프도 개빡세게 랩업해갖고 지금 레벨도 35 정도 됐냐? 예. 35 찍었어요. 방송에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방송에선 디아블로 안 합니다. 예. 네. 아, 존나 재밌길래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디아블로가 좋은 게 크로스플레이가 돼요. 크로스플레이가 뭐냐면은 PC, 엑박, 플스 같은 한 서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긴 해요. 콘솔로 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콘솔로 하니까 전 안방에서 누워갖고 침대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0만원짜리 헤드셋 하나 사버렸어요. 네. 말하려고 음성으로 얘기하려고 싼 거 샀어. 아, 더 싼 거 샀어? 11만원짜리입니다. 어, 진짜? 예. 레이저 거 샀어? 예, 레이저 블랙샷 거. 아, 진짜? 아무튼 그 이제 안방에서 이거 말하면서 하려고 예, 샀어요. 재밌더라고. 이게 좀 가볍고 그 귀에 땀이 안 나거든요. 아. 소재가 좋아 가지고 아. 편하게 쓰시라고 음질은 조금 안 좋다. 저는 원소술사. 자, 게임 얘기 딱 여기까지. 클랜 들어오실 분은 클랜 들어오세요. 노래하는 코트 클랜이에요. 디아블로를 제가 방송에서 하는 날은 디아블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그급으로 국민 게임이 됐을 때 그러면은 제가 디아를 할게요. 방송에서 그럴 일 없을 거야. 예. 게임 얘기 그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지. 그냥 방송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내가 아예 막아버리는 거지 지금. 게임은 게임, 방송은 방송. 오늘 방송 다 하고 그러고 오늘 강원도를 가갖고. 당일치기로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요. 갔다가 안 주무신 거예요? 바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 갔다가 바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지? 일요일 방송에 지장 주면 안 되니까. 네. 빡세겠는데요? 아, 전혀 안 빡세. 전혀 안 빡세. 예. 네. 바리 방송 갈 때 됐죠. 갔다 와서 일요일 방송까지 마치겠다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안 줄 것 같으면 안 주는 사람이고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주지 않을게요. 줄 것처럼 해놓고 줄게요. 그러니까는
일요일 방송까지 잘 마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 좀 변수 같았던 그 휴방에 대한 좀 안 좋은 여러분들 감정이 드는 그 과거의 잔재가 있다면은 좀 그런 걸로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재은이랑 여행 가라고? 한번 갔었잖아. 그리고 두 번 여행 가면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둘이 분명히 사귀네. 코트는 분명히 뒤로 사귈 놈이야. 이러지 않을까? 차라리 형 강원도 가서 힐링하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왔으시지. 아이고 우리 소고기 너무 고맙다. 우리 소고기 아이 정말 고맙대잉. 잘 쓸게. 아 뭐가 자꾸 묻는 거야 씨발. 이거 내가 아까 분명히 떼냈는데 계속 자꾸 뭐가 묻네. 뭐야 이거? 뭐가 내리나? 뭐야 이거? 몸에서 자꾸 이상한 게 나와. 뭐 마이구미가 씨발 뭐 면티에 늘러붙어 있어.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옷이 이상해. 비듬 아니야. 뭔 비듬이야. 뭔 비듬 드립이야. 그 오늘 성지합창단 닐로의 지나오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닐로의 지나오다 노래 좀 오래됐고 아시죠? 예. 그 당시 닐로 지나오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는 왜 성지합창단으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때는 뭔가 이렇게 그 노래 같다가 하면은 내가 그 음원 사재기 하는데 뭔가 일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가 음원 사재기냐 아니냐 몰라. 모르는 문제야. 근데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닐로의 지나오다는 명곡이야. 그 당시 나왔었던 그런 차트를 먹었었던 모든 발라드 노래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었어. 속으로 좋아했는데 뭔가 좋아한다고 뭔가 그 노래 괜찮다고 얘기하기 되게 꺼려졌었어. 왜냐면 그런 얘기만 해도 그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서 물음표 존나 했었거든. 왜 그 음원 사재기 지금 논란 있는 노래 왜 하냐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왜 하냐? 지금은 알바노야. 왜냐면 내 이미지가 그만큼 더러워졌거든. 그래서 더러운 놈이 더러운 노래를 한다 그런 건 아니야. 닐로의 지나오다는 그 노래가 그 노래의 이슈, 그 닐로라는 가수의 이슈가 없어도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거든. 그걸 왜 네가 정해? 난 발라드 전문가니까 내가 잘 알아요. 예. 저는 한국 노래 잘 안 듣거든요. 맨날 팝송만 들어요. 라이딩 다닐 때 듣는 노래들만 해도 죄다 외국 곡들이야. 닐로의 지나가다는 띵곡 맞아요. 지나오다입니다. 지나오다. 띵곡 맞아요. 오늘 라이딩 방송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네. 라이딩 방송은요 6시 딱 되면 갈 거예요. 요즘 해가 존나 일찍 떠요. 아세요 여러분들? 여름이 이제 딱 다가오니까 해가 겁나 일찍 떠요. 그래서 지금은 6시가 깜깜한 느낌이 없어. 6시 딱 띵 치자마자 그냥 바로 옷까지 챙겨서 짐 챙겨갖고 바로 라이딩 방송 준비할 거예요. 랄프야 형 그 오늘 헬멧 그거 쓸 거야. 클라임 말고 Z7. 어어 다 달려 있어. 그건 상관없죠. 근데 선만 이렇게 해갖고 바꿔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쌈배는 패야겠다. 아니 뭐 3만 킬로 점검을 이번에 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바이크가 엄청 빠당빠당한 느낌이 엄청 드네. 보통 3만 킬로 탔으면 엔진도 약간 노쇠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구력이 자동차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나는 이제 사실 1년 넘어가지고 3만 킬로 탔다니까 웬만한 바이크 판에 있는 사람들도 혀를 내둘러. 얼마나 타셨어요? 바이크는 존나 깨끗해. 되게 이쁘고 막 깨끗하게 잘 해놔가지고 항상 깨끗한 상태로 있으니까. 3만 킬로 탔다 그러니까는 몇 년식이냐고 물어보니까 22년식이라 그래. 에? 1년 4개월 탔는데 1년 4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3만 킬로를 탔다? 이건 거의 뭐 대륙 횡단 수준이에요. 유라시아 횡단한 줄 알아 사람들이. 어디 유라시아 횡단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딘 줄 알아? 유라시아 횡단이야. 유라시아 횡단이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존나 뭐 몽골 막 이런 데 해가지고 완전 그냥 한 바퀴 그 가는데 그거 막 만 몇천 킬로? 어 그거를 한 세 달 만에 갔다 오고 그게 유라시아 횡단이거든. 근데 그러라고 나온 바이크야 내가 지금 타는 거 자체가. 근데 이제 이번에 3만 킬로 점검하고 그랬는데 직원분들 다 알아봐 주시고 막 거기 뭐 팀장님도 알아봐 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 잘해 주시더라고. 막 어 BMW 그 이제 정비를 맡겨놓고 그 건물에 이제 맨 옥상에 가요. 거기가 완전 루프탑은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에어컨 빵빵에 틀어져 있고 음료수 냉장고 존나 큰 거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모텔 음료수긴 해. 어, 옥수수 수염차랑 제로콜라랑 사이다랑 환타랑 물이랑 물 두 통에다가 옥수수 수염차 네 통을 때렸네. 네 캔을 때렸네. 어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정장 이렇게 마이 갈아입고 머리 감고 그러고 어제 엊그저께 공방을 갔다 온 거예요. 그거 맡겨놓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바이크 거기서 찾아갔고 정장 입고 그러고 집에 왔던 거고. 예 그랬는데 어 뭐 되게 좋아졌더라고. 뭐 뭘 뭔 바이크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빨라졌어. 반응성이 좋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되게 좋아졌더라고. 3만 킬로 탔으면 이제 뭐 되게 나는 되게 약간 고물처럼 느껴지는데, 예 몰라 뭔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 잘 몰라가지고 나도 정비할지 몰라갖고. 샴페인 한 잔 필게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고 우리 무궁이가 119개 너무 고맙고. 요즘 배민이 수요가 줄어갔고 요기요고 배민이고 어디고 수요가 다 줄어갔고 요즘 도로에 바이크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배달 오토바이 많이 사라졌어요. 나는 요즘 부쩍 느껴. 방송할 때 돌아다닐 때 많거든요. 요즘 많이 없어졌더라고 배달 오토바이가. 뒷결? 뭔 뒷결? 어제 디아블로 했다니까? 씨바라? 랄프가 산증인이야. 집에서 그냥 안방에서 쳐놓아갖고 디아블로 계속해서 18시간 했어. 뭔 보뚱이나 뒷결이여. 뭔 근뚱이여. 닥쳐 좀. 제발 닥쳐. 같은 소리 하는.
자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다들 숙지해 주시고 좀 음질 테스트 좀 해주세요. 성지합창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음질 테스트 꼭 해주시고 위에 안 보면 뒤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롤 돌리면서 노래하시는 거 예 바로 강퇴드립니다. 롤 큐 본인 부르고 나서 롤 큐 돌리세요. 알겠죠? 예. 안 보면 뒤짐을 꼭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참여 안 하는 게 나. 모바일은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펜가이 많으신 분들 펜가이 꼭 해주시고요. 예 질차 안 하신 분들 질차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세요. 제 방송에 공지 같은 거 올라와도 방송 소식 접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줄찻과 알림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오늘 여행지요. 오늘 여행지를 제가 오늘 월미도 갔었어요. 오늘 월미도 가가지고 이제 그 저 우리 그 단톡방 애들이랑 갔다 왔었는데 잠깐 월미도 갔었는데 얘가 또 기가 막힌 코스 하나 짜놨다고 형님 나중에 한번 가시죠 하더라고. 근데 어 어디 코스인데 해가지고 이제 줬어요 코스를. 야무지더라고. 예. 코스만 봐도 미쳤죠. 와인딩 개 오지는 코스로다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예. 이제 실내 방송 끝나고 이제 저기 라이딩 방송까지 이제 할 텐데 이 코스 얘가 짜놓은 그 코스 그대로 예 카피 했어요. 여기 좀 갔다 오려고요. 예 내일 저녁 방송에 지장 없게 여행 방송까지 갔다 올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방송 켜고 네 방송 켜고 가죠. 여행 방송 간다고 치면은 토요일 날 방송하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대전은 안 가고 싶어요. 대전은 개노잼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심당 원툴인 것 같아요. 대전만 가면 졸려요. 예. 뭔가 대전에 들어가면은 그 표지판에 대전 보이거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졸려요. 개노잼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뭐 볼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술 먹으러 가면은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간다면서요. 뭐 수성군가? 유성군가? 거기 간다는데. 아니요. 전주까지 가려면은 제가 완전 자고 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전주는 좀 빡세고 하루 한 500k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카페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숙소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낮잠 한번 쓱 때리고 그러고 이제 내일 저녁 안에 집에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예 방송할 거예요. 약간 똥마름네. 좆됐네. 이거 어떡하지? 성접수나 끝나고 똥 싸야겠다. 흐름이 끊기면 안 돼. 방송도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범죄도시 3? 예. 범죄도시 3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이 나왔더라고요.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평가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범죄도시 엄마가 만든 카레나 곰국 3끼 연속으로 먹는 느낌이래. 정확한 비유야. 처음 만들어서 점심으로 먹으면 맛있음. 두 번째로 끓여서 저녁으로 먹어도 맛있음. 오히려 진해져서 첫 번째 것보다 더 맛있다는 사람들도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도시 2가 1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왜냐면은 이제 강해상이라는 인물 자체가 뭔가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한 느낌이요. 뭔가 그 장체는 너무 뭔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고, 아무리 조선족이라지만 그렇게 막 손도끼 들고 다니는 깡따구 좋은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살 것 같다는 느낌 안 들어. 근데 강해상이라는 인물은 진짜 필리핀에서 뭔가 그렇게 사람 죽이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강해상이라는 그 빌런이 나는 좀 더 장첸보다 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도시 3에 대한 이제 현재까지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제 글 쓴 거 보면은 방금 범죄도시 3 딱 보고 나면서 딱 그런 느낌. 기본 맛은 보장돼서 맛은 있지만 엄마가 끓여놓은 곰국이나 카레를 3끼 연속으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카레가 지겨워서 외식하러 밖에 나가니 메뉴가 짜장빙수, 코코아 우동, 이딴 거라 다시 집에 와서 카레 맛있게 먹음. 약간 그런 느낌. 워낙에나 지금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볼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좀 있으면 나온다면서요. 그 뭐였지? 베테랑? 베테랑 2 나온대요. 예. 베테랑 2가 나온대요. 이번에는 이제 황정민 그리고 정혜인님 이렇게 해서 나온대요. 예. 근데 베테랑 2는 저는 솔직히 베테랑 2 아 뭐야 또? 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2가 나는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그냥 진짜 류승환 감독님만 보고, 류승환 감독님 영화 진짜 좋아하는 거. 보고 울었다. 아 보셨구나. 예, 존나 재밌음. 가오길 안 보신 분들 가오길 꼭 보시고요. 류승환 감독님이 만든 영화는 난 진짜 다 재밌었던 것 같아. 다찌마을이 빼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도 좋았고, 뭐 짝패도 나는 나름대로 볼만한 영화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거기 영화에 되게 찰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찰진 클립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이제 그 뭐였더라? 그 류승범 나온 거 있잖아. 부당거래요? 부당거래. 난 부당거래가 진짜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부당거래 나 진짜 한 7번 본 듯? 남들 타짜에 환장할 때 나는 부당거래 보고 환장했었던 것 같아. 부당거래 지금 유튜브 쇼츠 클립 영화 관련으로 보다 보면 부당거래 가끔씩 나오잖아요.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류승환 감독님이 만드는 이제 그 베테랑 2는 진짜 볼만하겠다라는 느낌 드는데, 난 솔직히 장윤주님이 배우로서 활동하시는데 난 장윤주님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장윤주님 연기 잘하나? 나 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근데 장윤주님 또 나오네. 정혜인은 연기 잘하지 않아요? DP2에서 연기 잘하던데요. 정혜인님은 연기 잘하죠. 이분 연기는 이분 연기자분 이분 이름 뭐지? 연기는 코앙이지. 아 우리 다미아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분 이름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분 그 영화 강릉에서 연기 개지렸어. 그 쇼츠로 있을 걸? 오대환 님. 오대환 강릉. 강릉 그 사투리 연기 진짜 잘. 이거 지리더라. 산전수전 겪더니 힘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야. 니는 뭐 잘 지지도 못하고 있지. 그럼 칼을 들었으면 한 방에 보냈어야지. 뭐이나 이제. 어때?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보통 칼 한 번 맞으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던데 괜찮으신가 봅니다. 무섭지. 볕대기에 구멍이 났는데. 근데 나도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나? 그제? 강릉이 망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깡패 영화 중에 최근에 그 영화 그 뭐였지? 아... 그 1988에서 쓰레기로 나왔던 분 정우님? 어 정우님 나왔던 거 무슨 뭐 무슨 피였는데? 뭐 피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뜨거운 피? 어 뜨거운 피 뜨거운 피는 진짜 깡패들이 보고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 어 리얼 깡패 연기래 그게. 뜨거운 피 경관의 피는 개노잼 개망작. 뜨거운 피는 진짜 괜찮대. 괜찮 그 깡패 영화 깡패들도 감동받았던 영화래. 어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죠. 예. 네.